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이 시간 동안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고민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시장이 또 흔들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또 큰 폭으로 흔들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 가까운 상승이고요. 아직까지 2700포인트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반등폭도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좀 발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 근래 들어서도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악재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과연 5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많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준은 이제 빅스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빅스텝이라는 건 금리 인상을 보통 0.25%포인트를 올리지만 0.25가 아닌 0.5%포인트를 5월 FOMC 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날이죠. 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인상을 지금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전제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 파월 의장은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5월 달부터 그러면 6월, 7월 계속 매달 0.5%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 때문에 나온 뉴스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었어요. 즉, 파월 의장은 5월 달에는 0.5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7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파월 의장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금리 인상을 또 걱정했다가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서는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5월부터 해서 계속 0.5%포인트의 금리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걸 가만히 두고 계속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현재 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월 의장 역시도 큰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권자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 건 결국은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건 누굴까요? 바로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뉴스들의 개인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리뷰를 남겨드렸고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전화를 많이 주세요. 하지만 전화 통화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이데일리 TV 접속을 하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꼼꼼히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고려 엔이고요. 네. 55만 1649원에 36%입니다. 네. 36% 비중 매수하신 거예요?
예. 작년 그러니까 네. 연말 때 배당 보고 들어간 건데. 네. 그 오르다가 오르가 막 급락을 했네요. 아이고 배당을 일단 보고 연말에 네. 들어가셨는데 그 주가까지 네.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그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그 저 목표가가 네. 좀 저 위로 강량이라고 하길래 조금 더 기다려봤더니 그 아 그래요? 이 목표 주가가 뭐 나온 겁니까? 네. 사실 그게 목표 주가라는 게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 주가 아닌가요? 예 네, 증권사에서 나온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딱 맞춘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가가 떨어지면요, 목표 주가는 계속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목표 주가는 그냥 희망 가격일 뿐이에요. 그걸 예. 보고서 거기에 딱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아마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도 여기서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목표 주가 또 올릴걸요? 네. 자, 고려아연은 일단 배당 보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배당 줬잖아요. 배당도 보고, 그것도 네. 실적도 올해 뭐 최고로 잘 나왔다고 그러길래. 배당도 보고, 또 주가도 보고. 네. 예, 네, 예. 네.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네. 자, 일단 고려아연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9월 달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때요? 주가 쭉 내려가죠? 이때도 네. 보면은 네. 또 이때도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동안 최근에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빠질 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비중이 36%이신데요. 네. 오늘 이렇게 빠질 때 파는 건 아니에요. 네. 빠질 때 파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팔아도 사실 이득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팔아도 손해는 안 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50, 이왕 기다렸잖아요. 떨어지는 예. 거 그냥 계속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이왕 기다린 거 최소한 57만 1,000원 가격을 깨는지 안 깨는지 예. 지금 잡아드린 가격 있잖아요. 예. 이 가격이 57만 1,000원이거든요. 예. 네,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65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을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조금 더 낮게 6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만약에 그 빨리 쳐냈다면 상관없는데 기다렸기 때문에 차라리 네. 57만 원, 1,000원을 깨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 네. 현재가 57만 원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밑으로 밑줄 그어드린 가격 있잖아요. 네. 이 가격이 57만 1,000원이에요. 아, 그럼 네. 오늘 판가름이 나겠네, 깨지든지. 아마 오늘이 아니라 내일쯤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정도부터. 아, 예. 그래서 예.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뭐 깨지 않았을 때는 64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면 예. 파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57만 1,000원 이 가격이 깨지면 그때도 어쨌든 수익이니까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 깨지면 바로 그냥 그렇죠. 네. 예. 수익 챙겨 나온다 생각을 하세요. 아니 부분으로 할까요? 그냥 다 나와야 됩니까? 수익에서 다 안 나오면 나중에 또 손실로 바뀌면 이게 또 목매이게 돼요. 예. 얽매여 있어요. 만약 그러면 이거 그렇죠. 57만 1,000원이 깨지면은 전매 다 네, 맞아요. 그때 되면은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요. 아우,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교촌 FMB고요. 네. 매수가 2만 500원에 10%입니다. 아, 2만 500원에 10%예요? 예. 자, 교촌 FMB는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몇 번 했었어요. 예. 그럼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합니다. 예. 그럼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아니, 찾아보는데. 네. 아, 네, 이거 이 부분을 못 맞추다 보니까. 네, 아, 그러세요. 예. 교촌 FMB는 이제 평소에 이제 치킨 드시잖아요. 그죠? 네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교촌 FMB가 이제 교촌 치킨을 많이 드세요, 사실. 네네. 사람들이, 그죠? 사실 네네. 호불호가 많지 않은 치킨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장사가 또 많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국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적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점들이 보통 이제 그 상장을 할 때는 우회 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네. 우회 상장. 그렇게 해서 상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상장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근데 교촌 FMB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던 기업이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영향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잖아요. 이제는 코로나의 수혜주였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최고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교촌 FMB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뭐 상장되고 나서 제대로 된 흐름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고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여름철에 또 치맥 또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실적이 팍 이제 이렇게 급변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고 나서 고생 좀 많이 하셨는데 19,000원 정도 가격이 왔을 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네. 19,000원 왔는데 여기서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좀 이 가격에 많이 물려있던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매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000원 왔을 때 좀 흔들림 좀 심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지금 거래량을 보면 네. 네, 기존에 거래가 조금 없다가 네. 며칠 전부터 거래가 살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네. 추매를 싶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래가 들어오는 건 좋아요. 이전에 없던 거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들이 중간중간에 튀어왔는데 여기서 거래의 최고점부터 어떻게 해요? 거래가 좀 줄고 있죠. 그렇죠? 이 최고점의 거래를 넘어가면서 거래가 튀어줘야 되거든요. 급등을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저거를 매집으로 보는 거래... 매집은 맞아요. 아닌가요? 매집은 맞습니다. 네, 매집은 맞는데 거래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일단 망구처럼까지 보세요, 먼저.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도강벨트. 네. 네, 지금 이 5%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9,250원입니다. 9,250원이요? 네. 최근에 주가 한번 좀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아이고,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떨어졌네요. 네,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 기업 매수로 혹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뭐 네? 평소에 지켜보다가 올라갈 때 그냥 아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한참 좀 올라갈 때 그리고서 이제 펜시미어 건설주. 네. 좀 이제 좋아지겠다, 호황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것부터 메모를 했던데요. 맞아요. 조광 페인트도 역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때 한번 들어오고 나서 지금 보면 거래가 좀 별로 없죠. 네. 그죠. 거래가 막 말라 있잖아요. 그죠. 네. 거래가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목이 앞으로 좋아지겠거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래가 네. 줄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거래 중간에 튀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거래가 들어왔다가 어때요? 그전에도? 이때 거래 들어왔다가 주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거래 줄면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졌어요. 그죠. 이번에도 네. 거래가 올라왔을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래가 올라왔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갔던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조항페인트는 네. 조항페인트는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반등 딱 나오면 그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팔아야 된다는 네.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원 정도 있죠. 아마 네. 9,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순간적으로 네. 확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9,000원 정도 가격 올라오면요. 9,500원 정도에다가 걸어두고 파세요. 아시겠죠? 네, 9,500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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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시세는 아직 끝난 것 같이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카페 24요. 카페 24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200원에 30%요. 19,200원에 30%요? 예. 오, 최근이시네요? 예, 조금 됐죠. 어, 좀 되셨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한 달, 뭐. 아, 네. 3월 달 그때 예. 매수하셨군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났다가 그죠? 네. 아, 지금 굉장히 좀 아쉽게 됐네요. 아이고. 근데 카페 24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때는요. 그래요. 네. 저는 이 기업은 사실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도 지금 현재 그 아직은 플러스예요. 그죠? 조금이지만 네. 수익이잖아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이 기업도 네. 보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은 네. 네. 2020년도, 2021년도에 주가가 막 이제 치고 올렸던 적이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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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쪽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대면하지 네. 않고 구입을 했던 그런 네. 이제 그 거래란 말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수혜주라고 네. 해서 테마가 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다시.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 카페24는 최근에 올라왔을 때 팔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차라리 손실이 아니니까 정리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아시겠죠? 연말이나 좀 막 저는 이제 생각에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네. 들고 가면은 나중에 안 될까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는 네. 없는 답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연말을 사람들이 이제 얘기라는 건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 뭐 박싱데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카페24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지만, 예. 지금 굳이 이걸 계속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매수 가격 6,350원이고 10% 비중이시네요. 자, 한화투자증권, 증권주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6,350원에 지금 매수하셨다면, 아이고, 지금 올라가서 손실 중이시네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보통 주식시장과 증권주는 보통 같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주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문구를 이제 올리셨다는 건 뭐 추가 매수도 한번 만약에 가능하면 얘기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증권주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6,5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꼭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6,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풀무원이네요. 자, 풀무원 18,500원이고요. 20% 비중 담고 계시네요. 샘표 등 대두 관련주는 잘 가는데 풀무원은 매일매일 제자리예요. 이유는 뭘까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 기업은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대상 자체가 그래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비교할 때 잘 가는 종목하고 내 종목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IT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모두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같은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먼저 올라가는 종목과 좀 늦게 올라가는 종목,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과 덜 올라가는 종목의 차이가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풀무원은 좀 덜 올라가는 종목이겠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제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지금 18,500원이시잖아요. 매수 가격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기업은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 힘이 좀 없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좀 많다라는 거겠죠. 19,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9,000원 다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또 흔들린다면 차라리 수익이 조금일 수 있겠지만 그냥 차라리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풀무원은 일단 목표주가 1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제가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검색하셔야 됩니다.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고요. 8시 전에 제가 또 방을 여니까요.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좀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고민되고,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니까요. 아마 오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강연의 안내 CG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날짜마다 강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네, 네. 앞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네.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아유, 제가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 네, 어떤 종목으로요? VC.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저기, 15,700원에 샀어요. 15,70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네, 이 프로를 보고, 네. 어떤 그 팬을 보니 VC가,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뭐, 키디 음성? 뭐, 이런 게 있고, 또, 네. 리오프닝도 있고, 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15,700원에 30%입니다. 15,700원에 30%세요.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근데 VC라는 이제 이 회사는 아마 뭐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회사예요. 보이스 캐디라고. 네. 네네. 이제 골프를 칠 때 보면 이제 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공을, 그죠? 그 거리를 네. 측정하는 네. 거리 측정기를 바로 이 회사가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이스 캐디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또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는 상장되고 나서 지금 처음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상장 초기에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방송을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상장 초기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VC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해제가 되고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또 종식이 되고 일하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제 수혜를 입었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냥 상장 초기에 너무 일찍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이 회사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도 높지 않고 저는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만족 못 하시겠어요, 혹시? 17,000원 가격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죠? 17,000원만 되면 뭐.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을 잘 이어가면 17,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비중이 많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그렇게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직원들이 500원에 네. 뭐라 그러나 그거를 배당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거를 막 팔면 난 여기서 막 몇천씩 막 팔면 그 사람들이 다 파는 것 같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네, 그런 걸 사실 겁내고 들어간다면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초기 기업들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잘 나오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많고요. 16,000원 오면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17,000원에 왔을 때 나머지도 팔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네, 이마트 14만 2천원에 10%요. 이마트 14만원에 10%요? 아, 14만 2천원. 14만 2천원, 네. 14만 2천원에 매수를 하신 건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마트 어느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 그냥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렇고 네. 그래도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게 좋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싱숭생숭해서 약 손절하고 좀 더 지켜보고 다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홀딩을 할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잘 전화 주셨어요. 일단 그 제가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마트는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피해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장에 마트에 가서 장을 또 많이 보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 관련 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마트라는 회사를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이제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마트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도 주가가 어때요? 2019년도에도 주가가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리고 네. 2018년도에도 주가가 떨어졌었죠. 예.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이제 많이 좀 미루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결혼을 좀 미루고 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욜로족이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다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만큼 즐기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바쁘니까 온라인 쪽에서 그냥 내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팡이라든지 이런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그죠? 네. 그런 온라인 마켓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마켓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도 과거부터 좀 안 좋았던 이제 후퇴기를 걸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과거에 이런 영향이 없었던 기업들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못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업들도 사실 리오프닝 수혜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주가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일단 14만 2천 원이면 저는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저는 기다리시면 15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15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차라리. 손절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자이언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만 9천 원에 네. 10%. 3만 9천 원에 10%요? 자이언트 스텝이시고요. 네. 이 기업도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혹시. 근데 이게 네. 작년에 상당히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금년에 많이 네. 빠졌는데. 네.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는 이. 일단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이슈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 알고 네, 있어요. 그죠? 네. 뉴스가 있었고 그 이슈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지금 네.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메타버스라는 건 앞으로 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성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런데 그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지.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성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슈. 이슈도 필요하겠지만요. 실적. 맞아요. 실적. 네.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까지 겸비가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자이언트 네. 스텝은 지금 실적이 없죠. 그죠? 아직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거품이라고 하죠. 실적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거품이라고 해요. 네.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네.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단기에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되돌아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테마가 또 형성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만 9천 원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3만 9천 이제 높지 않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높지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파세요가 아니라 높지 않으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번 손실을 많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좀 처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아, 그래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금액이 좀 많으시군요. 좀 그런 편인데. 아니면 그러면 예.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조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네. 판단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한 번에 다 팔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렵다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줄였다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낮을 때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다 못 팔겠다면 차라리 비중을 뭐 3분의 1이든 아니면 절반이라든 줄였다가 나중에 더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오늘이라도 네. 가격이 내렸다 하더라도 팔고 네. 그 선생님 룸투코리아를 가고 싶은데요. 약간 좀 테마적인 종목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글쎄 뭐 이게 뭐 오늘 신작 발표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팔면 정리하면 좀 쉬었다가 하세요. 차라리 시장 좀 안정되면 또 다른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기라유텍. 네, 매수 가격하고 기준은? 12,500원에 10%요. 12,500원에 10%요? 예. 12,500원에 10%. 혹시 이 기업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방송 보고 샀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죠? 예, 추가 매수를 자꾸 더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는 건 제 판단, 제 그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래.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거래. 살 수는 있어도 제대로 팔기 어려운 거예요. 거래가 별로 없는 기업들은. 근데 티라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늘도 지금 거래가 뭐 평소보다 뭐 적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예요? 16,000주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 대금은 지금 1억 정도, 2억 정도가 채 되지 않아요. 그죠? 100만 10만 원. 그죠? 그러면 아마도 제가 지금 호가창, 혹시 호가창 보세요? 함수 봅니다. 네, 호가창 보시면 이게 그 금액이 되게 호가창이 되게 좀 작지 않나요? 걸려있는 금액들이? 그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많이 추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그 종목 중에서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아, 이 종목은 못 되면 안 되고 이 종목은 못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종목은 괜찮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구분이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부 먼저 하고 하세요, 차라리. 네. 이번에 지금 티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12,500원 가격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면은 파세요. 매수가 오면. 아시겠죠? 그 나는 가격이 어저께 너무 많이 내려갔어. 네, 걸어놓고 파세요. 파시면 돼요. 12,500원에 걸어놓으세요. 네. 네, 그리고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지주네요. 47,600원이고요. 대응 전략 5%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년 전에 주식을 전혀 모를 때 매수한 건데 이 기억만 지금 정리가 안 되신다고 하네요. 자, 신한지주가 47,600원. 자, 5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이거. 47,000원. 근데 매수가 정도 근처는 왔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전에도 근처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하기 싫으셨나 봐요. 꼭 매수가 본전 와야 된다. 또는 이제 매수가 좀 이상 수익이 나야 팔겠다.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신한지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도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이번에 올라오면 이제 너무 이제 매수가까지 보지 마시고 한 44,000원 정도까지 본다면 팔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44,000원 정도에 그냥 팔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 기업이 주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과거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했다면 더 빨리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44,000원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만약에 이제 44,000원 오면 매도를 하시고, 만약 그때도 좀 아유 좀 더 보면 어떨까 약간 고민된다, 매도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만 일단 44,000원 저는 목표 주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브레인즈 컴퍼니네요. 매수 가격이 28,196원, 10%. 아, 브레인즈 컴퍼니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 주가가 안 가잖아요. 28,000원대 지금 매수하셨다면 아마 최근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테마주가 어쩔 때는 나에게 큰 돈을 벌어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큰 손실을 주는 것도 테마주거든요. 대장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이 계속 대장주만 될 수는 없어요. 대장주는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이미 한번 테마가 지나가서 다음에 또 오겠지 하겠지만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테마주에 너무 의존해서 하는 매매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오히려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마주를 한다고 해도 진짜 작은 금액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이제 많은 비중은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브레인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요. 거래 들어왔고 거래 지금 줄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거고요. 반등 시 올라올 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29,000원 넘어가면 그때 나오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9,000원 올라오면 그때 치고 잘 빠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알서포트고요. 네. 7,350원에 25%예요. 7,350원에 25%예요. 네. 처음에 그 목소리는 굉장히 좀 밝아서 좋았는데 이게 그 수익이신 줄 알았어요. 아, 네. 마지막에 조금 처지네요. 네. 아이고. 이게 작년에 네. 한번 수익 보고 나와가지고. 아, 네. 아직 소극도 안 빠져나간 것 같고, 좀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빠졌어요. 저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게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알소프트가 왜 올라갔었어요? 그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재택근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쵸. 예. 네. 또 저기 뭐야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네요. 그때 이제 또 저기 뭐야 지금 새로 나온 오미크론 코로나도 네. 또 많이 한참 막 저기 뭐 떠들고 그러길래 네. 들어갔더니 그냥 계속 봤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진짜 지금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재택근무 네. 코로나 네. 수혜주라고 해서 근데 실적이 좋아졌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한들 사실 주가가 3,000원에 있던 그 기업이 2,000원? 이 정도 때 머물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네. 2만 원이 넘어갔다는 건 10배가 튀었어요. 주가가 굉장히 맞죠.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테마라는 건 그래요. 재택근무 때문에 올라갔다? 재택근무 때문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재택근무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 건 앞에서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아, 네. 그렇죠. 네,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많이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코로나 그 수혜주들 떨어졌다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전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걸 보지 마시고 저점 대비 올라온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서포트는 어쨌든 실적이 뭐 단순 테마만 있고 실적 없이 그냥 올라간 종목들도 많은데 그래도 알서포트는 실적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7,300원 정도 매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손해는 보고 날 수 있어요. 네. 네. 6,5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반등 나와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좀 자리 잡고 이 가격 올라오면 그때 힘이 네. 좀 강하면 7,5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500원에서 7,000원까지 이 가격 왔을 때 분명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그때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청자분처럼. 그러겠죠. 제가 네. 또 주식 한 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실적하고 그것만 보고서. 네. 한 가지 더 봤어야죠. 실적이 선반영이 되었는가. 그죠. 그 네,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져야 돼요, 또. 네. 잘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텍스터고요. 네. 23,400원에 네. 비중 30%요. 자, 23,400원에 비중 30%요. 네네. 아, 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대형주 하실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좀 약간 무거운 목소리잖아요. 그죠? 굵직하고. 좀 굵직한 예. 종목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을 하세요. 아, 네. 이게 제 생각에 좀 고점들이 네. 반토막이라고 생각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 또 이제 리오프닝 해가지고 또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좀 해봤는데 네.
그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근데 리오프닝하고 그 메타버스하고 어떤 관계로 스토리텔링 하신 거예요? 이게 네. VFX 이제 영화 만드는 이제 네. 회사잖아요. 네. CG. 네. 그래서 이제 좀 연관 지어서 이제 영화. 극장 개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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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으로 생각하셨군요. 예예. 예. 근데 어쩌나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죠.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올라왔어요?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갔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그 전에 주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예. 건 굉장히 테마잖아요. 제가 항상 네.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예전에 AI 테마 네. 주식하실 때 AI 테마 그때 예전에 한번 그 경험해 보셨죠? 아, 예. 그때 AI 테마 아주 막 올라갔죠. 네네. 인공지능 앞으로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 시장은 커지겠죠. 아, 커져요. 예. 근데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 다시 쭉 떨어졌어요. 그죠? 네네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이 컨텐츠, 이쪽 이제 기술이 결국은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죠? 와, 코로나의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펌프질을 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네. 그래서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테마도 이미 한번 큰 테마가 지나갔으니까 지금 네. 당연히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요? 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실 메타버스 이슈가 있어야 덱스턴은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비중이 30%라서 좀 걱정이 네. 되네요. 좀 커요. 예, 맞아요. 지금 18,000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손절은 조금 예. 차라리 그러면 18,200원이라는 가격이 최근에 저점이거든요. 아 예. 이 가격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네. 비중을 좀 줄여보세요. 아 비중. 네,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여보시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7,000원이든 16,000원이든 더 낮은 가격에서 흐름 또 돌려낼 때 그때 차라리 추가 다시 사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시겠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정도 내려오면 이제 더 사시는다고요? 네.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비중 줄이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정도 됐을 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오리온 홀딩스요. 오리온 홀딩스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000원에 80% 사서 물 탔어요. 1월달 사가지고. 죄송해요. 아, 좀 높으셨군요. 네. 예. 요즘에 오리온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오리온 매수하신 분들. 예. 이 기업은 이제 정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힘들겠죠. 하지만 네, 내가 정을 준 만큼 보답은 올 거예요. 추감해서 더하지 예. 마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많아요. 아유, 지금 그래도 다행히 지금 손실이 아니신데 예. 15,500원 정도 오잖아요. 예. 그러면 절반 파세요. 15,500원에 네, 절반 팔... 파세요. 예. 그리고 어쨌든 시간 투자하려고 지금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은 16,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16,000원. 네, 15,500원 왔을 때 절반 정리하시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1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그때 선생님 하나만 여쭙게요. 어떤 거죠? 5월달까지 네. 이 가서 그만둘 내 나이 많아요. 그럼 그만둘라고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해놨는데 네. 5월달까지 16,000원 올까요?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만약에 예. 그게 걱정된다면 돈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리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5,500원에 그냥 파세요. 예.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종목들 다 상담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좀 부족했네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종목들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5월장도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